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 티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악한 아합 왕이 등장하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강력한 종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악한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지독하게 악한 가족 아니면 친구, 이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럼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리시네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는 것입니까? 우상이었던 바알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 반대되는 아합 왕이 믿었던 신이 누구입니까? 바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우상, 곧 바알만 믿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복만 주는 바알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너에게 풍요와 복만 주는 신은 거짓된 신이고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나의 소원과 풍요만 주는 바알신 같은 신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의 소원보다 풍요보다 성공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오늘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바알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